가자 가자. 오늘은 파도 소리를 듣고 싶어서 90호 노을 캠핑장으로 왔습니다. 시설도 깔끔한데 집에서 가까워서 더 자주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텐트 말고 툴레 루프탑 텐트를 가져왔습니다. 좀 편하게 바다 보면서 힐링하고 가려고 합니다. 이제 날씨가 풀려서 너무 덥네요, 여러분. 원래 같으면 캠핑장 도착해서 커피부터 마시고 시작했을 건데 요즘은 링티를 마시고 있어요. 수분 흡수에는 링티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땀나고 갈증나는 상황에는 저는 링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링거는 주사를 맞고 이제 몸속에 흡수를 하지만 링티는 이렇게 물에 타서 이제 마시면서 흡수를 하기 때문에 정말 편리하고 간단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3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물론 30대라고 다들 안 믿으시지만 3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건강관리는 필수겠더라고요. 해외에 항상 루프탑 텐트 사용하시는 장면들을 보면 이렇게 루프탑 밑에다가 테이블을 설치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로망이 있어서 오늘은 조금 루프탑 밑에다가 기역자로 이렇게 주방을 세팅해봤어요. 물론 혼자서 혼자 밥 먹을 거긴 한데 그래서 조금 예쁘게 차려봤습니다.
오늘 점심은 수제버거를 먹을 건데 레시피를 찾아보니까 정말 쉽더라고요. 이렇게 다짐육 2개 사면 한 15,000원 정도 드는데 이걸로 햄버거 한 11개는 만들 수 있어요. 너무 가성비가 좋아. 이게 바뀌었네. 이게 일로 가야 되나? 이렇게 살찌니까 콜라는 제로로 가져왔습니다. 햄버거를 왜 두 개 했냐면 자주 오는 캠핑장인데 사장님 하나 갖다 드리려고 두 개를 해봤습니다. 먹고 싶지? 일로 와. 사장님 맛은 좀 어떠세요? 맛있어요. 얘기해주세요. 여러분 맛이 기대됩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와, 목 막히는 단백질 맛인데 정말 맛있어요. 앉아. 나 손. 손. 옳지. 치즈야, 치즈 아빠 봐봐. 바다 앞쪽에서 캠핑을 하고 있었는데 바람이 점점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밤하고 내일 아침에 풍속이, 순간 풍속이 윈디에서 15 이상 넘어간다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급하게 피신을 했습니다. 다행히 루프탑이라서 금방 접고 바로 이동했어요. 폭풍 전야라고 하죠. 아직 바람 불기 전인데 지금은 뷰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 캠핑장은 노을이 예뻐서 자주 오는데 오늘은 염분 때문에 노을 보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한적하고 좋아요. 저는 이제 슬슬 저녁 메뉴를 준비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의 저녁 메뉴는 바로 비어캔 치킨입니다. 요즘 이렇게 전용 홀더가 나오더라고요. 만 원대밖에 안 하고 여기다가 맥주를 따르고 그다음에 닭을 꽂아주면 되는데 집에서 닭을 이제 염지해 왔어요. 소금물에 조금 이제 냄새를 제거해 주기 위해서. 이 닭에다가 목을 자르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 맥주가 안에서 끓면서 그 수분으로 익히는 건데 목이 이제 목을 잘라버리면 이제 위로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열기가 목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예뻐져라. 사이사이 잘 발라주세요. 겨드랑이 이런데. 여러분 촉감은 확실히 좀 이상해요. 자 이제 숯도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치킨도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말 그대로 비어 맥주를 준비해야겠죠. 여기다가 이만큼 채워주시면 되는데 맥주 한잔 하겠습니다. 시원한 맥주를 너무 기다렸어요. 여러분 닭을 익히는데 180도에 1시간 반 정도 걸리고 내부 닭 안에 고기의 온도가 83도가 되면 완전 익은 거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부 온도기를 샀는데 이게 블루투스로 되는 거예요. 블루투스 탐침봉 어플에 지금 이제 온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타겟 온도를 설정해 놓고 83도가 될 때까지 이걸 꽂아 놓고 기다려 줄 거예요. 아, 저, 아이씨. 가슴에 하나 그 다음에 다리에 하나. 뭔가 조금씩 센 바람이 느껴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드디어 끝난 것 같아요. 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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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미쳤다 이거. 바로 떨어지는데요. 여러분 비어캔 치킨 완성되고 드실 때 그냥 먹으면 조금 밋밋하거든요. 그래서 찔 안에 찍어 드세요. 진짜 맛있어요. 자동으로 발골되네. 비어캔 치킨 맛은 한마디로 진짜 맛있어요. 근데 이게 혼자 먹기 너무 양이 많고 두 분이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거 이리 꺼놓고 이거 나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원래 이 시간이었으면 딱 커피 한잔 하고 잠들었을 건데 요즘 밤에 제가 커피 먹으면 자꾸 심장 두근거리는 것 때문에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카페인 때문이라고 하는데 링티는 카페인 부작용도 없고 그리고 수분 흡수를 도와주니까 온몸에 피로 회복을 도와준다고 해요. 최근에 링티 광고를 받고 다 구독자님들 덕분에 받았는데 링티 광고를 받고 한 2주 정도 계속 링티를 매일 한 잔씩 마셨는데 확실히 피로가 좀 덜한 것 같아요. 2주 동안 계속 링거를 맞았다고 생각하면 확실히 건강이 좋겠죠. 아, 또 카페인 있는 커피를 마시면 또 화장실 가야 돼서 또 새벽에 자꾸 화장실 가게 되는데 링티는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롭기 때문에 요즘 더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야, 확실히 루프탑이 설치가 빠르긴 하더라고요, 해체랑.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고창의 90호 노을 캠핑장에서 파도 소리 정말 원 없이 듣고 이제 집에 갑니다. 아, 그리고 구독자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5월 달에 구독자님들을 모시고 작은 캠핑 행사를 진행하려고 해요. 10팀을 뽑아서 이제 같이 캠핑을 하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커뮤니티에 적어놨으니까 꼭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캠핑하기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여러분 캠핑하세요. 아 맞다, 링키 가자.